안녕하세요. 우리는 요코하마에서 살고 있지만 요코하마는 엄청 거대한 도시예요. 아래 오사카의 코리안타운 이쿠노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요코하마에서도 코리안타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신오쿠보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근데 요코하마의 신오쿠보라고 한다고 해요. 거의 아무 정보도 없이 가는 거라서 가기가 열었을지 안 열었을지도 모르겠고 가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가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리안타운 도착은 안 했는데 여기도 꽤 유명한 목자골목인 것 같아요. 그루이 네, 여러가지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있죠? 네, 뭐 이씨 유리창 잠깐 둘러봤는데 좀 아닌 것 같죠? 너무 아니에요. 네,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스루아시 같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위험해 보이고 네. 열어있는 가게들이 대한 가게가 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나토 미라엘의 명물 렌가 소코. 너무 습해요. 유리짱 헨나노 미츠겠다. 약간의 스지되네. 어디 쓰는지는? 모시코시테 야쿠자노 주격센 나토. 난노 소코다로 그래. 高すぎたので 連絡から出て C バス 海上バス 수상택시를 타고 바로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갈 거예요. 무슨 저녁이 예쁜데 라이트업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차이나타운은 걸어서 20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유원지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타운을 갈 계획이었는데 하이 여러 가지로 유리창이 예상했던 코리안타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미나토미라이라는 곳을 꽤 여러 군데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거 원래 데이트하기 데이트의 명소잖아요.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